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곳 어딜까요? 두피 아닙니까? 두피? 두피요? 저는 두피 같아요. 이마? 이마? 젊었을 때도 됩니다. 왜냐면 뭐. 현영 씨 보니까 여기 손을 못 댄다 봐. 여기가 쪼글쪼글하네요. 여기 눈꼬리! 눈꼬리, 눈옆에 주름. 아, 저기 죄송한데, 아, 여기도 예능이니까 좀 소울 있게, 진지하게. 그래, 재밌어야지. 그래. 재밌어야지. 그래.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눈옆에 주름이야. 근데 광희 씨가 조금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요? 예, 어? 우리 신체 중에서 진짜? 가장 노화가 빨리 시작되는 곳이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장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제 눈은 네. 멈출 수는 없지만 오늘 비타민과 함께하면 노안! 노안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정확히 노안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넓은 의미의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의 눈의 상태를 노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카메라와 굉장히 흡사한데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각막을 통해서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초점이 맺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까운 데 거 볼 때, 멀리 거 볼 때 이 안에 있는 이 수정체라는 것이 볼록해졌다가 짤룩해졌다가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수정체에 볼록해지고 짤룩해지는 이런 기능이 떨어져서 아이고. 이것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돋보기가 필요한 상태 이런 경우를 흔히 노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니 근데 참 노안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노안이 오니까 가까이 안 보이잖아요. 아, 그럼... 그냥 그대로 그냥 미인같이 보일 거 아니야.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치? 너무 예쁠 것 같아. 저 아는 어르신도 네. 노안이셨는데 노안이 좋아지시고 이제 사모님 딱 보시고 후에 술을 더 많이 드셨어요. 사실 요즘 노안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저도 벌써 눈이 침침하거든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노안의 시작 연령은 40에서 45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모니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연령층이 낮아져서 30대 이때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일 또 중요한 게 노안과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난청이라고 그러는데 잘 안 들리는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비타민에서는 노안과 난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